국회의원 배지는 액세서리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배지의 무게도 모르고 자랑하며 가볍게 여기다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준비 안 된 분이 국회의원 된 듯하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받고 있는 양정숙에 이어서 또 당선자 관련된 논란이 불거져서 곤혹스럽다. 용해인 당선자. 소통 목적으로 진행된 방송이다. 정치가 너무 신비화된 상황에서 친근하게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해명을 중앙일보 하고 있습니다. 소통 목적으로 진행된 방송이라 저렇게 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저런 어떤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또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뭐 의원이 되게 신비화되어서 그걸 좀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좀 신비하지 않고 더 이상 그냥 우스운 존재로 오히려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의원들이 너무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 수만 해도 지금 제가 열 손으로 못 꼽을 만큼 많은 시대예요. 근데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정말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어 정말 힘들게 배지를 얻었다면 과연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소통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소통의 방식이 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쾌하게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는 지금 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통을 뭘 소통하려고 했다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이라면 어차피 4년간 국민들 돈으로 뭐 의정활동하고 그 세금으로 지금 일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8,000원 배지 다시 사가지고 10만원을 파는 게 신박한 재테크다. 차라리 그렇게 농담한 친구에게 유쾌하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어땠을까. 그게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낙선한 후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저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러이래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중형을 놓쳤을까를 좀 아직 의원 안 되셨으니까요. 배지 막 받으신 거니까요. 달기 전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용해인 당선자 이 당선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 12년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민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10조가 아니라 100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용해인 당선자가 살면서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이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들이 잘 쓰지 못하고 그 권한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나 이 과도하게 이 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요. 저 이제 배지 갖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선배, 저는 12년 동안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자세를 낮추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힘은 기존에 있으니까 굳이 안 달고 다녀도 다들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아니까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용해인 당선자 우리 저 등원하시더라도 배지 다지 마시고 정말로 낮은 자세로 대신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과 힘 정확하게 사용해서 멋진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되길 바랍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네,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 국회의원 배지에 대한 무게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 90년생이에요. 아유, 상당히 젊네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이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존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팽배했거든요.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왜 저분들의 친구 또래들이 이 국회의원 배지에 대해서 저렇게 가벼이 여기게 되었는가 선배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또 역시 지금 언론에 있어서도 이 하나하나 트집잡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지도 정치를 출발하는 다소 모자란 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더 때릴 건 때리고 격려해줄 건 격려해서 좀 더 나은 말하는 정치인들로 육성되고 길러지도록 좀 잘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절대 그걸 중고나라에 파시지는 마시기를 또 권유드립니다.